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레오 학생의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항상 그렇듯이 계획한 거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관철시켜 나가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지금 아이가 문법적으로 틀릴 만한 문제들을 싸그리다 제가 가져와서 그걸 시켜보고 틀리는 것들을 인지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에서 설명을 해내고,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훈련할 수 있는 형태로 숙제로 만들어내서 다 주고 있죠. 지금 문법책 하나를 갈아서 먹기까지 10분에 9지점, 8 정도? 8지점 정도 지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줘야 될 나머지 것들은 뭐, 크게 뭐, 대단한 것들은 아니에요. 전치사 내지는 뭐 부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품사적으로 끝에 가서 조금 보탬이 돼야 되는 기본에서 한번 다루고 후반에 또 다루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뿐이고 그걸 제외한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단골로 우려먹는 사골 같은 그런 문제들은 이미 봤어요. 이전 시간에 봤던 게 끝이었는데 그게 절반이었고 생각보다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절반을 오늘 수업에서 볼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전에 했던 투부정사나 동명사 구분이라든지 관계사, 관계부사 뭐 이런 거 대명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로 지금 잘 해서 풀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예전에 했던 시스템이 있어요. 문법을 한창 가르칠 시절에 했던 것들이 3800제, 3300제 이런 문제집들을 싸그리다 갈아가지고 3800개의 문제를 다 그냥 시스템상에 넣어버린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풀고 거기에 대한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만든 게 있거든요. 그것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일단은 그냥 지금 잠깐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요.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간단합니다. 그냥 앞으로 레오가 수능에 가기까지 틀릴 수 있는 모든 문법적인 부분들 다 잡아내고 그 결손을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지금 미리 다 틀려서 더 이상 안 틀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. 단순하죠.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솔직히 정말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케니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